와, 어제 진짜 지옥 같은 일이 하나 있었지. 최근에 제가 급똥썰을 계속 풀다 보니까 업보가 쌓였나 봐요. 스택이 쌓여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 말해줄게. 이제 이프님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. 고깃집이 굉장히 저렴한데 양이 많이 나왔어. 생각보다. 아우, 이거 아무리 봐도 2인분이 아니야. 한 4인분 되는 것 같아. 이프님이랑 나랑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프님은 계속 배불러 배불러 그러면서 막 깨작깨작 먹고 있는데 내가 막 고기 두세 점씩 해가지고 막 계속 먹었거든.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이프님이 자주 밖에 못 나가요. 아기를 가지면은 걷다가 갑자기 주저앉을 정도로 어지럽거나 막 이런 때가 있어서 잘 이렇게 못 다녀. 그래서 어디 가면은 항상 거기 가서 앉아 있던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는 한참 걸었어. 아, 갈때한 20분, 올때한 20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걸었는데 걸어간 게 문제였어. 고기를 다 먹고 이제 나와가지고 음료수를 갑자기 집 주위에 버블티 가게가 생겼어. 근데 버블티 가게에 막 무슨 과일 버블티 뭐 이것저것 막 버블티가 있는데 그날따라 내가 에너지가 좀 딸리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초코 과자를 갈아 넣은 버블티가 있더라고. 그래서 나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. 그리고 이프님한테는 과일 갈아져 있는 버블티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그걸 사서 먹었어. 겁나 차가워. 우선 개차가워. 그 버블티 이렇게 쭉쭉 빨면서 먹으면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이프님은 이제 좀 드시다가 임산부는 파인애플을 먹으면 안 되는 줄 모르고 내가 파인애플이 좀 들어있는 그러니까 세 가지 과일이 갈아져 넣어져 있는데 파인애플이 들어있는 걸 시켰어. 그래가지고 이프님이 이렇게 맛보면서 막 이렇게 먹다가 이거 혹시 파인애플 들었어? 그래서 파인애플 들었는데 소화되라고 파인애플 넣었는데 그랬더니 에이 파인애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 그래? 아 근데 조금 먹는 거니까 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러면서 조금 막 먹더라고. 그래서 내거 우선 빨리 다 먹고 이프님이 저 들고 있는 걸 빨리 뺏어서 다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뺏어서 내가 그것까지도 다 먹고 있었어.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하늘이 정말 예쁘더라고. 진짜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 가지고 하늘이 막 구름이 아 진짜 멋있다 그지요 뭐 이러면서 집에 한 3분의 1 정도 갔어. 근데 이프님이 오빠 토스트는 그러는 거야. 고깃집에서 나 토스트 먹고 싶다 그랬거든 이프님이. 아 맞네 토스트를 안 샀네? 그래가지고 토스트 사러 다시 돌아갔어. 그 원래 걸어왔던 거리보다 더 멀리 이제 백을 해야 돼. 내가 이거 차가운 걸 빨면서 한 통을 다 먹고 두 번째 통을 빨고 있으면서 느낀 게 장에 압박이 살짝 이제 오기 시작한 상태였거든? 그래서 거꾸로 돌아서 다시 토스트 사러 간 거야. 이프님은 들어가시고 나는 밖에 이제 테이블이 있어서 밖에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진호가 또 이번에 아파가지고 뭐 눈을 또 수술해야 되고 막 이런다 그래가지고 진호 걱정돼서 진호한테 이제 전화를 이렇게 했어. 근데 진호한테 막 이제 얘기하면서 너 거짓말이지 구라지 막 이러고서 막 장난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아픈 거야. 막 진호는 막 되게 심각해. 아니 형님 근데요 진짜로 말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나배 갑자기 확 아파가지고 야 진호야 끊어봐 나똥 터질 것 같아 잠깐만 끊어봐 나중에 전화하자 그러고서 탁탁탁 웃어 끊었어. 그래서 그때서부터 배를 잡고 있었어. 이거 수 틀리면 바로 나올 것 같은 거야. 근데 문제가 뭐냐? 내가 최근에 데드리프트를 조금 땡기면서 내 몸에 이게 지금 몸이 근육이 안 풀리고 힘이 없다 보니까 데드리프트 할때 원래 이 상태에서 허리가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는데 내 이게 지금 안 돼. 근육 힘이 없어서. 이 뒤에 아킬레스건부터 이 엉덩이 있는데 엉치부터 이 기립근 있는 데까지 이 뒤에가 전부 알맥인 거야. 그래서 어떻게 걷냐면 발이 이게 뒤에 텐션이 이게 갑자기 확 쫄게 되니까 무릎을 줄였다가 펴는 게안 돼.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걸어 이렇게. 배가 너무 아파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프님은 아유 배 아프면 말을 하지 그냥 갔지 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아 그때는 안 아팠어 이러고서 얘기하고서 이제 집에 가는데 이러고서 걷는데 이게 뛰고 싶은 거야. 나는 진짜 똥구멍 나올 것 같아. 이제 똥이 나올 것 같아. 그래서 여보 내 미안한데 조금 난 빨리 걸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가 괜찮아 먼저 가 그래서 이프님은 천천히 이렇게 걸어오고 있고 나는 막 이러면서 이제 배도 아픈데 다리도 땡기고 막 미치겠는 거야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러면서 집에 한 15분 걸려서 이제 거의 집에 다 와가. 집 앞에 그 뒷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흡! 이러면서 배가 갑자기 한쪽 여기가 막 쥐어짜는 느낌 나는데 흡! 거리면서 발가락이 이렇게 서 그냥. 이렇게. 너무 아파서. 그리고 손톱으로 갔다가 엄지 여기 있지. 엄지 끝에. 계속 눌러 계속 다른 데 고통이 있어야지 여기가 안 아플 거 그래서 발가락 이렇게 하고서
손가락 이렇게 하고 계속 발은 안 펴지지. 이 상태에서 똥은 마렵지. 뒤에 나올 것 같이 뛰지는 못하지. 많이 발은 많이 걷질 못하지. 무슨 학이야. 이제 집에 다 왔는데 진짜 뛰면 10초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거를 한 3분 5분 동안 계속 이러고 걸어. 아, 여보 나 미안한데 나 이쪽으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여보 이쁜님이 가 빨리 먼저 빨리 가 싸겠어 빨리 가 말해서 이쁜님 막 뒤에서 웃고 있어. 이게 성악설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게 진짜야. 이 성악설이 있어.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. 그래서 여보 지금 웃고 있잖아. 나 아픈데 지금 웃고 있잖아. 그러니까 아 이거 웃긴 걸 어떻게 엘리베이터 이제 집 앞에 와서 아마 계급한 사람은 알 거예요. 집 앞이 제일 고비라는 거 진짜. 그 번호 누르고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다음에 제발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어라.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어라. 탁 갔어. 15층 누르고서 머릿속으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해. 아직 멀었다. 아직 한 10분 더 가야 돼. 아직 멀었어. 지금 막 바로 가자마자 쌀 수 있는 게 아니야. 아직 멀었어. 아직 멀었어. 띵 1층입니다. 아직 멀었어. 아직 멀었어. 아직 멀었어. 그래서 다 걸어 들어가가지고 아직 멀었어. 탁 누르고 다다다다 닫기 버튼 존나 눌러. 아직 멀었어. 아직 멀었어.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면서 기압차가 발생하잖아. 장이 팽팽해지면서 갑자기 뒤틀리는 느낌이 나는 거야. 이젠 끝났어. 진짜 이 끝에 이제 나 이러면 살짝 이렇게 나와. 이나 살짝 나온 느낌이 나는 거야. 띵 17층입니다 삐삐삐삐 지금 문 여는데 안에서 보리네 막 지어. 근데 보리가 막 지 안에서 막 지질 때마다 막 배가 너무 아파. 보리야 짖지마 보리야 짖지마 보리야 짖지마 그러면서 아 이거 하나 까먹었다.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바지 이게 끈으로 돼 있거든. 바지 끈 풀르고 지퍼 열고 지퍼 내리고 그러고서 팬티에다 손가락 하나 이렇게 걸치고 바로 벗을 준비하고 신발 양쪽 이렇게 뒤꿈치 밟아서 벗어놓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비밀번호 넣는데 보리가 막 짖으니까 배가 계속 아파. 그래서 보리야 짖지마 보리야 짖지마 띠띠띠띠띠띠 하고서 띠리리 하고서 문 탁 열고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면서 신발 벗으면서 바지 벗으면서 그대로 가자. 아 진짜 나 어떻게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. 아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그래도 화장실에서 집 화장실에서 편안하게. 여러분들은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 봤나요?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똥 살살 떨어져서 살살 똥